오늘은 그 보신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전에 그 문통이 유럽 그 관광 떠나기 전에 보신탕 얘기를 한번 꺼냈죠. 아, 보신탕을 뭐 금지해야 된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 하참 아집한 양반이죠.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응? 아이고, 먹는 음식 가지고 그걸 뭐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 참 안심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대선 주자 마지막 토론회 때 아이 또 유승민이 방점 찍었어요. 보신탕 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지막 토론회를 완전히 개판 만들었습니다. 개판에 개콘 됐어요. 참 그랬더니 또 이걸 또 낼놈 또 이재명 캠프에서 받아가지고 또 받아쳤어요. 아, 보신탕, 이거 못 먹게 해야 된다. 참,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아, 요즘 보신탕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신탕 집도 별로 없고. 뭐, 여러분들 뭐, 점심때 뭐, 보신탕 먹으러 갑시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회식 보신탕 집에서 하자. 이런 사람들 봤어요? 이런 회사 많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만히 이제 없습니다. 보신탕 안 먹어요. 옛날에나 좀 먹었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아마 옛날에, 뭐 지금도 먹을지 모릅니다, 아마. 아이, 뭐 저거 하고, 야, 뜨끈한 저, 게장국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씨. 아유, 씨. 이런 인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 참. 보신탕을 금지해야 된다. 이러면은 자기 위상이 좀 올라갑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보입니까? 걔가 인간처럼 보여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꼭 보신탕 먹지 말자, 이래가지고 사람이 위상이 나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신탕을 먹자 말자 할 권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보신탕을 먹자 말자 하는 거는 정부에서 법으로 규제를 하면 됩니다. 그 가축을 그 분류하는 그 정부 부처가 어디예요? 뭐 농림축산부인가 뭐 어딘가 거기서 개를 식용해서 빼면 됩니다. 그러면 보신탕에서 다 없어져요. 뭔뭐말 같지 않은 개소리를 하고 지랄들입니까? 간단한 걸 가지고 왜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을 왜 지들이 뭐 난리치고 치고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애견인들이 많으니까. 보여주기 싫어. 한번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하겠죠, 이 인간들이. 아, 이런 인간들 정치판에서 싹 쓸어내야 됩니다. 아, 찍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윤석열 씨또 이거 또 대응한다고 한마디 지금 치고 나오면 완전히 쫓아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이거는 그냥 가만 냅두면 그냥 쓱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막말로, 개 사육하는 거하고, 그 푸아그라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뭐, 3대 진미나라, 세계 3대 진미나라. 이 푸아그라 사육하는 거하고, 뭐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개농장보다는 그 거위 사육하는 농장이 더 동물을 학대를 한다고 봐요. 그 옛날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그 그냥 그 거위 주둥이에다 그냥 사료 그저 통을 박고 기계로다 그냥 개에서 목구멍까지 집어넣습니다. 사료를 밀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거위가 간 띵띵 뭐 간경화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 간을 추출해가지고 만드는 게 뿌아랍니다. 응? 이거 동물 학대 아닙니까? 명백하게. 근데 프랑스에서 법원에서 판결 냈어요. 이거 동물 학대 아니다. 그냥 잡수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결판 내줬어요. 그러면은 문통이 그렇게 뭐
동물에도 인권이 있는지, 뭐야, 동물권을 그렇게 존중한다 싶으면은, 아, 요번에 G20 갔을 때 프랑스 대통령, 그 마크롱인가 뭐, 이 새끼 만나가지고 한마디 해. 야, 니네 동물 학대 하지 마. 뿌아그라 먹지 마. 우리 인마, 보신탕 안 먹는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인간들. 아이, 이게 좌파들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응? 강한 자는 약하고 약한 자는 어떻게 똥구멍이나 그냥 똥구멍에 있는 콩나물까지 쭉쭉쭉 뽑아먹는 게 좌파들의 근성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이제 대권 나온다고 선언했죠. 근데 안철수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유승민이, 그다음에 하태경이, 이준석이 이세 사람입니다. 완전히 자기 저 뒤통수에다 칼 꽂고 나갔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려고 그러면은 이 문제 나올 겁니다. 이세 사람 정리 안 하면은 단일화 못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유승민이, 하태경이, 이준석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안철수당으로 간거 아닙니까? 가서 안철수 뒤통수에 칼 꽂고 다시 왔어요. 완전히. 박쥐 같은 인간들이에요. 어떨 땐 기어다니고, 어떨 땐 날아다니고. 이런 인간들 처분해야 됩니다. 반드시. 처분 못하면은 정권교체 못해요. 정권교체 지금 한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확률이 엄청 낮아집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